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비약적인 증가인데요. 기후 변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수치입니다. 관련 이야기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가 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의 비중을 신차를 판매할 때 67% 비율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은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코스닥 1, 2위 기업들이 2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줄 정도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차의 질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유재준 전문가님의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전기차 상승이 정말 무섭거든요. 네. 이번 이슈가 과연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상당히 좀 길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릴 텐데 내연기관은 기름을 넣어서 가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기차는 충전소에서 가겠죠. 네. 그렇다면은 전기차를 확대하게 되면은 충전소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뭐 잘 가는 이유도 아무래도 전기차 확대에 따른 수요기 때문에 함께 이제 쭉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섹터가 아무래도 네. 2차 전지다.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충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은 많이 또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그쵸. 아무래도 지금 공략하기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브 돼서 코스모와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뭐 좋은 흐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또 공략하기는 상당히 또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해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섹터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릴 섹터는 네.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뭐 충전기 그리고 충전소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준비해 왔는데 네. 이 섹터들은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길게 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단기간에 혹시라도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비중을 채워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조금 눌린다. 그렇다면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여러분들 향후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가 확대가 된다면 전기차 충전소의 보급까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좀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섹터 내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을 선별해 볼까요? 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아시는 전기 충전소 관련주가 있으신가요? 아시는 종목. MPC 폐배터리인가? MPC 성일아이텍? LG. LG. 화학?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네. 뭐 대형주. 대형주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갈 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네. 그리고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공략할 수 있는 LG전자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LG전자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LG전자 뭐 최근에 뭐 애플망고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충전기 제조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에서 관심을 또 받았고 향후에 네. 또 이제 미국 북미 시장을 또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준에서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네. 오늘 증권사에서 LG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조금 많이 나왔죠. 4개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대략적으로는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뭐 수익 개선의 강한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를 넘기는 서프라이즈 뭐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LG전자 충분히 좋은 흐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올해 뭐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좀 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동력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섹터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네. 올해 뭐 실적을 간단하게 이제 HT에서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 기준에서는 LG전자 외국인의 뭐 수급이 상당히 오늘도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지금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수급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실적을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올해 뭐 예상 컨센서스 상당히 긍정적이고 향후 내년 그리고 뭐 내후년까지 좋은 또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뭐 올해는 작년보다 그래도 좀 더 5%에서 10% 정도, 5% 네.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꾸준하게 멀티플이 좀 높아지면서 실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뭐 일본 기준에서는 지금 의미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뭐 1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공략을 뭐 한다면은 이 11만 원을 지지하는 뒤 이 11만 원을 뭐 이탈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관망을 하셨다가 다시 뭐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 일본 기준에서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를 좀 지켜보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상당히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이동평균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 5일선이 뭐 지금 20일선 돌파하고 60일선 까지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또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2만 원에서 잠깐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이 12만 원을 돌파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지수에 또 영향을 받는다면은 약간 눌릴 수 있겠지만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한 모멘텀도 갖고 있죠.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한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보시면 지금 의미 있는 가격 라인은 11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 11만 원 정도를 기준 잡아가지고 돌파하는지 아니면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눌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혹시 보유하셨던 분들은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또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중에는 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부분은 오늘 또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녁 8시에 또 약간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하니까 공개 방송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지금 방송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기차 충전소의 모멘텀보다는 가전제품에 대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됐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카 이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부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음 종목은 이제 LG전자보다는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한 종목을 또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종목명을 말씀드리자면 LX 일렉트로닉인데 혹시 네. 앵커님께서는 이 종목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전선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선 관련인데 네. 그 전선 관련해서 그 전선이 이제 네.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네. 많은 부분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네. 충전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실적 기준에서는 불경기를 넘어서 이제 올해 네. 호실적이 기대되고 추가적으로 뭐 2023년, 2024년에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보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도 첫 번째로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이런 종목들도 덜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적자가 이어지는 종목들은 좀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전혀 그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로닉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네. 지금 미국의 R&D법이 정책이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는데 지금 뭐 일렉트로닉은 미국 공장 건설의 가속화에 또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동사의 이제 배전 시스템이 수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인정을 좀 받으면서 좋은 또 수주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최근에 뭐 이제 국내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관련주류에서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배전 기술 그리고 전력 변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이제 급속 충전기 시장에 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이어지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류에서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모멘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현재가 하면 뭐 기준에서 간단히 뭐 살펴볼 부분은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수급은 뭐 기관의 수급이 뭐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네.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다. 그리고 중형주급이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은 대략 1조 6천억 정도인데 아무래도 LG전자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투자금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LG전자보다는 이런 LX 일렉트로닉을 좀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충분히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간단하게 뭐 실적 내용을 본다면은 LG전자처럼 추가적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내용을 좀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3년은 올해는 작년보다 추가적으로 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더 증가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2024년, 2025년까지 영업이익이 또 증가하는 부분들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 없이 양호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차트 기준에서 간단하게 본다면은 우선 일본 기준에서 지금 아직 흐름이 뭐 끊기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3%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의미 있는 가격은 뭐 대략적으로 지금 뭐 5만 5천 원에서 5만 2,700원 정도 이 사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에서 이제 지지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뭐 신규 공략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전기차 충전 관련 기준에서 좀 길게 나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X 일렉트로닉을 한번 또 관심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주봉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뭐 5주선이 20주선과 60주선을 또 돌파한 흐름 그리고 120주선까지 이제 돌파를 좀 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근데 이제 6만 원 라인에서 조금 저항이 좀 올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6만 원 라인에서 저항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 가격 기준에서 이제 돌파를 좀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되고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동평균선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보시면은 5월선부터 해서 이렇게 만났죠. 5월선부터 해서 120월선까지 만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였다. 그렇다면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LS 일렉트로닉도 기술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5만 원까지 이탈이 좀 나온다면은 여기서도 한번 공략을 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길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좀 어떤 종목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오늘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혹시 원익 PN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럼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그렇죠. 영위하고 있잖아요.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해서 뭐, 네. 뭐 유명한 종목이긴 한데 네. 아마 오늘 이제 좋은 또 흐름이 나오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좀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익 P&E를 세 번째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 뭐 11.58% 지금 상승률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닉 PN이 간단하게 뭐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및 뭐 전기차 이런 사업이 다양한 부분들에서 좀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멘텀이 많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배터리 뭐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해서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가가 네. 더 잘 갈 가능성이 또 높겠죠. 모멘텀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원익 P&E를 세 번째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원익 P&E는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이 4,000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 두 종목보다는 좀 가볍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력을 좀 받는다면은 단기간에 좀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P&E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뭐 해외 턴킹 대규모 신규 수주가 네. 또 기대가 되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리사이클링 산업 확장에 따른 뭐 수혜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익 P&E 모멘텀이 뭐 많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뭐 기준에서 수급도 또 양호한 수급이 또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이어지면서 수급적인 부분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상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또 신뢰를 갖고 추가적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원익 P&E의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앞에 두 종목보다는 양호하진 않아요. 근데 올해 실적이 예상 실적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수주가 네.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또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작년보다는 더 크게 실적이 좀 성장할 가능성,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가 뭐 일본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오늘 보시면은 지금 9,600원에서 주가가 지지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500원 정도의 기준을 좀 잡고 9,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내일 또는 향후 단기간에 추가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준에서 9,500원이 이탈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체크하셔가지고 단기간에 공략도 가능하고 또는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뭐 주본 기준에서도 지금 5주선이 20주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중단기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뭐 11,000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짧게 보신다면 11,000원 정도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11,000원을 이제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탄력 받으면서 뭐 13,000원과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차적으로 뭐 11,000원, 2차적으로는 13,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길게 보신다면은 쭉 비중을 높여가지고 눌릴 때 좀 더 비중을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9,000원 정도, 9,000원 정도에서 이제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뭐 크게 우려할 부분 없겠죠. 월봉 기준에서 의미 있는 가격은 대략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공략한다.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8,000원에서 9,000원 사이가 온다. 그렇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